제보 영상입니다. 16일 오전 10시쯤 일어난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화재 현장입니다. 시커먼 연기가 학교 주변을 온통 뒤덮었습니다. 아까는 어마어마했으니까 하늘이 다 시커멓으니까 그 학교 그 건물 자체 내 그 저 주차장이 있어요. 차에서 불이 붙어갖고 다 번진 거예요. 그 아파트 공사 현장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애들은 막 기대고 막 그랬거든요. 학교 병설 유치원에 있던 유치원생 40명과 초등학생 70명이 교사들과 함께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불이 난 곳은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 건물 4층의 공사 현장입니다. 이번 달 초에 개교한 이 학교는 일부 시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경찰은 주차장 천장 쪽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, SBS 제보 영상입니다.